우와, 안녕하세요. 갑옷조사입니다. 오늘은 킹피스의 대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게임인 눅피스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일단 눅피스를 플레이하기 전 현재 사용이 가능한 코드들을 입력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눅피스는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채팅창에서 이렇게 느낌표를 친 뒤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코드를 먼저 입력해 볼게요. 한번 눅피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첫 번째 시작 지점인 것 같아요. 주먹 스타일은 이렇게 그라운드 스매시. 뭐야? 아, 스탯이 50이 필요한가 봐요. 평타 모션은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손이 좀 어정쩡해요. 오,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대시를 할 수 있고요. 대시하는 모습이 꽤나 킹피스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프. 오, 점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킹피스처럼 2단 점프 이런 게 가능해요. 오, 대시도 마찬가지로 Q를 누르면 할 수 있는데 모션이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킹피스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저 친구 열매 뿌리는데? 오, 뭐야. 오, 이거 열매 못 참지. 와우, 초원부터 이렇게 열매를 획득했습니다.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열매지? 이 등급 같은 거를 보고 싶은데 등급을 보는 법이 없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먹는 모션도 있어. 뭐야 이거, 대불? 와우, 이거 대불 열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뭐야, 어? 투명 열매? 와, 투명 열매가 있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버그가 났는지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또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열매야? 빙글빙글 열매. 아, 이게 곧 킹피스에 나온다는 빙글빙글 열매도 여기 눅피스에는 이렇게 미리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쓸만할 것 같은 열매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일단 빙글빙글 열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야, 데블 열매랑 지금 빙글빙글 열매가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약간 오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역시 킹피스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빠지면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 그런지 체력이 닳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기가 시작섬 같은데 퀘스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1레벨부터 15. 오, 퀘스트 받는 거는 꽤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고요. 한번 공격 모션이 어떤지 볼게요. 야야야야야야야. 한번 레벨업을 얼만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퀘스트 한번 깨면은. 와우, 레벨업. 오, 한 번에 퀘스트를 깨니까 바로 6레벨이 됐어요. 킹피스보다 초반에 레벨업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초반 퀘스트에서 15레벨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15레벨부터 25레벨 여기에 있는 파란머리 아저씨한테 퀘스트를 받도록 할게요. 오, 블루 헤어. 오케이, 일단 지금 제가 너무 약하니까 여기 근처에 또 무슨 상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여기에 퉁순이가 아니라 이렇게 악마의 열매를 파는 앵그리버드가 있어요. 앵그리버드. 오케이, 베리 25만 베리 아니면은 150 로벅스. 아, 이거 안되지. 베리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돈이 안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악마의 열매 지금 능력을 못쓰니까 또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저기 뭐 이상한 아저씨 있다. 우와! 저기 카타나를 파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3000베리. 카타나를 이렇게 끼고요. 일단 스탯을 그러면은 소드를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소드에 일단 이렇게 스탯 다 투자했고, 그 다음에 여기 퀘스트 받은 빙글빙글. 여기 파란머리 아저씨 한번 혼내주도록 할게요. 검술. 오, 19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와우, 벌써 18레벨. 아니 이거 경험치가 너무 짭짤한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이제 반복. 빙글빙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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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게 또 버그야 이번에 또? 칼 칼 칼 칼. 카타나는 일단 기술이 두 개가 있어요. 에어 슬래시 그리고 보텍스 슬래시. 자 일단은 레벨업을 하기 굉장히 쉬우니까 빠르게 초반 레벨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드디어 25레벨! 자 이제 25레벨이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시작섬을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맵이 없나? 따로 눅피스에 지도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도 없어 지도? 여기에는 보트를 소환을 하는 보트 NPC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있나? 빙글빙글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돌아다녀 뭐가 없죠? 이렇게 된 이상 저기 다른 섬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약간 아쉬운 게 확실히 초보자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게 지금 노피스의 일단 처음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오! 바로 앞으로 쭉 오니까 이렇게 버기섬, 광대섬에 왔어요. 자 그러면은 광대섬에서 스폰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섬에서 한번 눅피스를 해봤는데 킹피스와는 다르게 초반 레벨업은 킹피스보다도 더욱더 쉬운 편에 속하고 확실히 눅피스는 약간 킹피스에 비해서 조금 더 모션이나 그런게 부드럽고 화려하지만 아직까지는 킹피스보다 유저층이나 이런 설명, 초보자에 대한 가이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나 즐겨볼만한 게임 같아요. 일단은 한번 녹피스도 제가 말렙을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